캄보디아 주호 남인입니다. 저는 앙코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. 지난 4월 23일 토요일 2022학년도 캄보디아 시엠립 한글학교 개학식이 있었는데요. 그날 개학식 행사에는 주 시엠립 대한민국 공관장이신 박성진 총영사님과 캄보디아 시엠립 한인회 박우석 회장님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. 개학식과 수업 모습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시엠립 한인회 박우석 회장과 임창무 한글학교장의 인터뷰를 통해 당부와 각오를 들어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새로운 장소,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 모시고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시 조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우리 차정신 내린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친구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.
캄보디아 CNA 할인회장 박우석입니다. 이번에 한글 학교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. 우리 임창문 목사님께서는 이제 한글 학교에 대한 열망과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많은 것을 준비하신 분입니다. 아마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 또한 우리 CNA 할인회에서는 한글 학교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인을 조성하여 앞으로 애들이 한글 학교가 즐거운 곳, 또 나라의 사랑의 첫 번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성향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시엠립 한글학교 교장으로 새롭게 함께하게 된 임창무라고 합니다. 2022년 새로운 학사 일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서 개학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학생 아이들과 또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유익하고 즐거운 한글 학교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 한글 학교에 와서 가고 싶은 한글 학교, 또 와서 배울 게 있는 한글 학교,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